서울 송파경찰서는 약혼자였던 전 청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경찰은 어젯밤 남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고 내일 다시 불러 필요할 경우 전 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.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. 앞서 전 씨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0명에게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.